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내에서 디자인부터 설계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하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아마 다 공기청정기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특히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도 안방에 하나 두고 거실에 하나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제품 다 저희는 사실 대기업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국내 스타트업 회사인데 공기청정기의 제품은 로브예요. 로브라는 뜻이 스웨덴어로 나뭇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과 어울림을 조금 강조를 하고 여기 앞에 보시면 문양이 이렇게 나뭇잎 문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 요거 제품의 색상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차콜 요 세 가지 색상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색상 다 예쁘고 집 분위기에 따라서 색상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제품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첫 번째로는 그 심플한 디자인 일단은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도 엄청 심플하더라고요.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항상 이렇게 심플한 게 너무 직관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 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PM 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집안의 청결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 요 옆에 지금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게 오염도에 따라서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대기 오염도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지금 집안의 대기질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그 오염도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옆에 점이 있는데 요거는 바람 세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지금 저희 집은 되게 좋은 상태인데 이게 안 좋은 상태로 넘어갔을 때 이 바람 세기가 세지기도 하고 저희가 임의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토모드여가지고 공기가 좋은 상태여서 한 단계로만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리모컨 조작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필터가 좋더라고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필터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 필터 자체가 3중으로 되어 있고 헤파 필터를 포함해가지고 3중으로 되어 있어서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정화 능력을 이 업체에서 실험한 거를 보니까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안방 면적 기준으로 공기 정화를 50%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8분 정도라고 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공기청정기를 켜고 돌리면 한 10분 이내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모컨도 이렇게 진짜 심플하게 생겼어요. 엄청 직관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꺼지고 여기 보시면 바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풍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건데 지금 저희는 오토모드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누르면 오토모드가 꺼지고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슬림 모드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저는 잘 때 빛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전자기기를 다 그냥 끄고 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슬림 모드가 있어서 이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누르면 이 디스플레이 모드가 아예 숫자가 꺼져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장소에 따라서 스탠드형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벽걸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소를 바꿔서 저희가 요거 디스플레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세로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보여지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가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스탠드거든요. 스탠드를 이렇게 내리면 엄청 가볍게 분리가 돼요. 이거를 가로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엄청 간편하죠? 이렇게 변경을 하면 가로형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가로형으로 변경이 돼요.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스탠드형으로 세웠지만 벽걸이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탠드형 거치대를 제거를 하면 바로 벽걸이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신 게 콤마 사이즈랑 동일하게 이 브라켓 설치 가이드를 동봉해 주셨어요. 이게 만약 가로형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으시면 되고, 이걸 세로형으로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켓 설치 가이드를 이렇게 대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벽에 구멍을 뚫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스탠드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두께가 엄청 얇아요. 한 책 두 권 정도의 두께거든요. 그냥 여자 혼자 들어도 엄청 가볍게 들 수가 있고, 벽에 걸어도 그렇게 하중을 많이 받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로형으로 설치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로형으로도 사용하셔도 디자인적으로 엄청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조금 더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이 디테일이 엄청나요. 보면 그냥 전선도 일반 전선이 아니고 칼국수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세로형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전선을 띄우게 되어 있고, 가로형은 또 이렇게 해서 가로형으로 전선을 이렇게 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벽걸이로 설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동봉해주신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전선용 스티커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전선을 고정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건다라고 하면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릴 텐데 이거를 스티커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디테일이 엄청난 게 이 스티커 자체도 가죽이에요.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선을 고정시키시면 돼요. 이쁘죠? 이것도 되게 인테리어. 그죠? 이 자체도. 그리고 필터 교체 관련해서는 다른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엄청 제품 자체가 얇거든요. 필터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을 이렇게 뜯어내면 여기에 필터가 좌우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교체하실 때도 정말 쉽게 홈을 끼우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체 주기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를 하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거 가격이 엄청 궁금하실 텐데, 예쁘잖아요. 예쁘고 이게 기능도 그 디자인에 빠지지가 않아서 저희는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33만 4천 원이라고 하고, 이 뒤에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스탠드를 포함하면 한 37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보증기간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스타트업이나 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프터 서비스 자체가 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 업체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에 만약에 제품이 고장이 난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1년 내에 그냥 새 제품으로 무조건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그 메리트인 것 같고 그 강점을 활용하셔가지고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 그 콤마에서 나온 로브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정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솔직한 후기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바!